더불어민주당 전당대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보고 듭니다. 당이 어렵다고 봅니다. 못 본 척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난 아니라며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 감을 수 없다. 피할 수는 없다. 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분들 여러분, 원팀으로 정권 재창출만이 민주당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 정치를 배웠고 대통령님 서거 이후에 성북구청장에 나서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촛불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저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롯이 책임지고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디딤돌 삼아 네 번째 민주정권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도 가능합니다. 둘째, 현장에 뿌리 내린 정책만이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 정당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국 최초 정책 제조기 퍼스트 무버 김영배란 별명을 들어온 현장 정책 전문가 저 김영배가 뿌리 깊은 현장 정당 퍼스트 민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에 임명한 저 김영배가 정책에 현장성과 감수성을 더하겠습니다. 여의도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의 감각을 더하겠습니다. 17개 전국 시도당 전체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과 현장의 요구가 담긴 생생한 현장정책을 생산해내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위원회의 역할이고 민주당이 세워야 할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유능한 미래형 정책정당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정책정당이 되지 못하면 당 외부에서 그 힘을 찾게 되고 당이 개혁정책의 주도성을 잃고 좌초하게 됩니다. 선거 때마다 답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2020 더 혁신위에서 성안한 국가비전위원회가 유능한 정책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중앙에 설 것입니다. 캠프 중심 선거에서 정당 중심 선거, 선거 정당에서 정책정당으로 이제 민주당을 미래형 정책정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미래 산업정책과 일자리 규제 혁신, 자영업 대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자산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풀어내겠습니다. 국가비전위원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가 연계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질 좋은 정책을 생산해내겠습니다. 새로운 4기 민주정부 핵심 아젠다를 화수품처럼 생산하는 그런 유능한 정당의 핑크탱크가 될 것입니다. 넷째,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씨를 뿌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쌀을 틔우고 문재인 대통령이 키워낸 자치분권, 제4기 민주정부에서는 온 국민이 그 과실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광역단체장의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이양하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제2의 최고위원회로 명문화하여 자치분권에 관한 당무집행 최고기관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지명직 자치단체장 최고위원을 신설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전략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밖에서 사랑을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미래, 사랑을 키우는 민주당을 만듭니다. 당원 교육을 이수한 청년 당원이라면 누구나 기초의회 의원이 될 수 있고 광역의회 후보가 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주인재 육성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내부부터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꾼 그리고 성비자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원팀으로 정권 재창출만이 민주당의 역사와 국민께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운명의 1년,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능해야 하며 원팀, 당정층의 긴밀한 소통을 이끌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내는 유능한 정책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당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정당이 바로 섭니다. 혁신은 삭과 싸움이 아닙니다. 유능함은 실력뿐만 아니라 일치 단결에서 비롯됩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된 민주당이 운동장을 넓게 쓰는 축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대선 경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원팀 정신은 절대 훼손할 수 없는 민주당의 가치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노무현의 비서관 김영래, 문재인의 비서관 저 김영래가, 그리고 성북구청장이었던 저 김영래가 당원과 함께 뼈를 걸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성공한 대한민국의 길로 국민을 모시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당답게 두벅두벅 걸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 민주당다운 민주당원이 됩시다. 저 김영배가 민주당다운 민주당의 구원의 길을 두벅두벅 가겠습니다.